완전 역배열에서 장대 양봉을 좀 주목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정도면 상대 양봉이죠. 아직 안 움직인 방산주에서 아니면 이런 걸 여러분들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오늘 제일 주목할 종목 하나만 꼽으라면 바닥권에서 대량거래 터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최근 각종 SNS에 이정윤 세무사님을 사칭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밸런스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리딩방을 운영하지 않으니 각별한 주의를 요망합니다. 대표님! 라이스 왔어? 네, 대표님! 뭐 하고 계세요? 뭐 오늘도 이제 장이 좋아서 어떻게 잘 흘러갔나 보고 있었고요. 사실 이제 지난주 금요일 이 우리의 그 두려움, 공포 이런 게 극에 달했었던 날이에요. 장중에 3.5%가 빠졌었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쳤다. 근데 뭐 이란이 어떻게 반응할지, 뭐 사상자가 있는지 그런 것도 나오지 않고 그냥 속보로만 계속 오전 내내 나왔던 그런 하루였고요. 근데 이제 금요일 날 아랫꼬리를 만들고 잘 만들어 놓고 이번 주 월화수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히려 지난주 금요일보다 훨씬 투심이 안정되는 게 느껴지고 심지어 어제 미국 증시는 역시 또 상승을 했고 우리도 역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식이라는 게 참 매일매일이 약간 사람으로 치면 뭐 조울증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막 기분 좋다가 막 우울했다가 다시 막 기분 좋다가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금요일이 막 우울했던 날이었다면 이번 주는 특히 월요일이나 오늘은 막 기분 좋은 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조금씩 회복을 해서요.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1억을 회복을 해야지 또 1억 천, 1억 2천이 되는 건데 이번 주를 마지막 회복 주간으로 목표를 세웠는데 이제 이틀 남았는데 목요일하고 금요일 9,760만 원이 돼서 이제 240만 원이니까 하루에 120만 원 정도 수익을 내겠다는 각오로 이번 주에 플러스로 돌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한 10% 손실을 어쨌든 계속 꾸역꾸역꾸역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손실은 났다고 두 손 놓으면 안 돼요. 손실 났다고 두 손 놓고 아 그냥 될 대로 되라 본전 되면 어떻게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본전이 되고 또 이익이 나는 거지 손실 났다고 두 손 놓으면 계속 그 손실이 방치된 상태다. 계좌는 절대 방치시켜놔서는 안 되거든요. 제가 여러 번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제가 강아지를 키우진 않지만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 탑을 찍는 분들한테는 배울 게 많아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그 강영욱 조교사의 그 프로를 본 적이 있었는데 아 거기서 너무 마음에 남는 명언을 들었어서 여러 번 인용을 했었어요. 보호자가 강아지를 컨트롤을 못하면 강아지 보호자가 아니고 그냥 견주래요. 견주. 견주가 될 것인지 강아지 보호자가 될 것인지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똑같이 감정이입이 됐어요. 우리 계좌에. 그래서 계좌를 방치시키면 계좌주는 될 수 있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돈이죠. 계좌를 방치시키면 계좌주는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투자자는 될 수 없어요. 투자자는 계좌를 막 방치시키진 않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플러스를 내려고 노력을 하겠죠. 아 그리고 댓글 상품권 10만원 나갑니다. 아, 라이 씨한테도 사전에 조율을 지금 안 했었고 라이 씨가 눈이 동그려지면서 도대체 뭐지 했는데 사실 제가 댓글을 거의 다 읽어요. 카페 글도 거의 다 읽고 유튜브 댓글도 거의 다 읽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뭐 그런 데일리 체인지 이벤트 같은 선정도 제가 거의 직접 다 잘 쓰신 분들 여태까지 해왔고 그리고 유튜브 댓글들도 사실 이렇게 보면서 이분 되게 감사하다 뭐 이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고 또 그러면서 더 힘이 나기도 해요. 근데 어제는 이분 너무 마음이 너무 씀씀이가 좋고 감사한데라는 말을 글을 봤거든요. 제가 유튜브 댓글 보고서 10만원짜리 상품권 드린다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의 팬들만 있다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제 방송에서 지난주 금요일날 방송 원래 잘 못하는 날이긴 하지만 금요일날 타 유튜버를 갔다 왔다는 얘기를 어제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댓글에서 진짜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댓글에서 뭐라고 써있냐면 지난주 금요일날 타 유튜버 어디 갔다 왔는지 말씀을 해달라고 그래야지 거기에 응원 댓글을 쓸 수 있다고. 아 대박입니다. 그 마음이 너무 감사드려갔고요. 그 라이 씨가 그 아이디 이렇게 해서 오늘 뭐 어제 그런 정도의 마음으로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당연히 오늘도 보고 계시겠죠. 예전에는 우리 아이디가 뭐 이세무사 뭐 밸런스 파이팅 이런 식으로 한글로 돼서 바로바로 기억하기 쉽게 해서 제가 아이디를 말씀하면 좋을 텐데 요즘은 그 유튜브 댓글 아이디 시스템이 바뀌어갖고 제가 외울 수가 없어요. 막 이상한 알파벳이야 그래갖고 외울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그 내용 어제 유튜브 어디서 찍었나요? 제가 응원 댓글 달러 가야 됩니다 라고 하신 분 우리 라이 씨랑 이렇게 소통해서
10만원짜리 상품권 바로 보내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댓글에서 많이 힘을 받을 때가 있는데 어제의 그 댓글은 힘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나를 진짜로 챙겨주고 응원해주는 분이 있네. 와, 기분 진짜 좋다. 그래서 어제 그 댓글 보고서 하루 종일 어제 기분이 좋았었거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응원 댓글 달아주세요. 전인구 경제연구소 채널에 금요일날 나갔었고 언제 녹화본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뭐 이번 주에 나오겠죠. 주식 투자하는 채널이니까 뭐 이번 주 안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가서 댓글 달아주시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거래소 지수는 오늘 2%가 올랐어요. 2%가 올라서 2675포인트 마감을 했고요. 이런 거 이제 갭상승이라고 해요. 그래서 갭상승에 양선 마감이면 굉장히 강한 날이었다라는 건데 그래서 갭상승이 클수록 양선 마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갭상승이 크기가 1.5% 갭상승이었거든요. 그래서 야 오늘 양선 진짜 마감할 수 있을까 했는데 종가까지 양선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2675 마감. 그 얘기는 하루 종일 강했던 얘기예요. 근데 사실 변수들도 좋았어요. 왜 어떤 변수가 좋았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침 시초가는 미국의 마감이 영향을 많이 미친단 말이에요. 우리가 갭상승이 나왔던 이유는 미국에서 어제 나스닥이 1.7%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뭐 받고 더 이런 말 있잖아요. 갭상승 받고 더 갔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하지만 이것도 무시 못하죠. 역시 우리 장 중에 우리나라 장 중에 나스닥 선물지수가 움직이는데 나스닥 선물지수가 오늘 하루 종일 0.6% 7% 여기로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정도의 나스닥 선물 상승이면 꽤 괜찮은 상승이거든요. 어젯밤에 실제 미국 증시가 올랐고 오늘 밤을 미리 예견할 수 있는 나스닥 선물지수도 괜찮고 그리고 엔비디아 10% 떨어졌다고 걱정했는데 이틀 동안 거의 다 회복했거든요. 4% 5% 좀 오르면서 그래서 이게 확실히 고점을 찍고 완전히 추락하는 단계가 아니고 상승 중에는 이렇게 깊은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게 금방 또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꽤 있는데 이번 깊은 조정은 어찌 보면 이미 마무리가 됐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갭상승의 양성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나쁘지 않았죠. 코스닥도 2%가 올랐어요. 코스닥도 2%가 오르고 거래소도 2%가 오른 양시장 모두 갭상승의 양선 마감한 날입니다. 자, 그 다음 오늘 거래소 코스피 200 거래소 한번 보겠습니다. 대형주들. 먼저 삼성전자. 오늘 확실히 투자 심리도 많이 풀렸을 뿐더러 반도체에 대한 심리가 많이 풀렸어요. 그 이유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막 반도체 매일매일 빠지니까 이거 뭐 끝난 거 아니야 했는데 마지막 투매가 나오고서는 바로 이렇게 돌리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야, 우리도 이제 좀 안정을 찾을 때가 되지 않았나 했는데 안정을 찾은 정도가 아니라 삼성전자는 4%가 올랐어요. 4%. 삼성전자 4%면 많이 오른 거죠. 그리고 SK하이닉스는 5%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4%, SK하이닉스 5% 오르니까 지수 2%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다른 종목들은 어땠냐 해서 오늘 좀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괜찮았어요. 예를 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4%가 올랐고요. 삼성 SDI가 3%가 올랐고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 8%가 올랐어요. 그래서 반도체도 움직이고 2차전지도 움직이니까 지수가 안정을 찾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200 전체 종목 한 번 더 볼게요. 코스피 200 전체에서 상승률 1위로서 눈에 띄는 건 LG이노텍이에요. 제가 오늘 장중시황에도 썼는데요. 나 장중시황 못 받고 있는데 장중시황은 지금 사실 무료로 나가진 않습니다. 우리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저 그리고 몽당연필님, 우상향고고님, 로켓님 뭐 이렇게 우리 회사의 연구원들이 질 좋은 하이 퀄리티의 정보들을 매일 손수 작성한 글들을 올려요. 그래서 그거를 무료로 할 수는 없어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런칭을 했고요. 그래서 제 장중시장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LG이노텍은 오늘 장중시장 쓸 때부터 한 6% 정도 올랐을 때부터 되게 관심이 가던 종목이었는데 결국 종가까지 11% 상승을 했고요. 이런 종목들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완전 역배열에서 장대 양봉을 좀 주목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정도면 장대 양봉이죠. 11%가 오른 거래소 대형주가 11% 오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에코프로 머티리얼과 포스코 퓨처엠 같은 2차 전지들 포스코 그룹주, 포스코 DX, HD 현대 일렉은 진짜 안 끝나네요. 그러니까 끝나라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강하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HD 현대 일렉 아직도 오늘도 6%가 올랐어요. 그리고
SK하이닉스가 5%, SKC가 4%, SKC는 올랐던 거 거의 원점이 됐었네요. 유리기판 때문에 많이 올랐었죠. 그리고 삼화알루미늄 4%, 삼성전자가 4% 올랐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같은 2차전지. 그래서 요 코스피 200에서 상승률 상위에서도 한눈에 알 수 있어요. 2차전지랑 반도체가 강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자, 삼성전자 4%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SK하이닉스가 5%를 상승을 했고, 그러면서 거래대금 1등, 2등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늘 뭐라 그러죠?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고 거래대금도 중요하다. 그런데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심지어는 그 바로 아래에 있는 게 한미반도체. 이미 이름에 반도체가 들어가 있죠. 한미반도체 8%가 오르면서 거래대금 3위. 그 다음 코덱스 같은 거 제외하면 YIK가 8% 오르면서 거래대금이 코덱스 빼면은 4위인 거잖아. 그래서 거래대금 1, 2, 3, 4위가 모두 반도체 관련주고요. 상승률도 4%, 5%, 8%, 8%. 그래서 오늘은 그냥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반도체의 날이야. 시가총액 상위에서도 거래대금 상위에서도 반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HD 현대일렉 아까 말씀드렸고, 재룡전기가 HD 현대일렉이랑 같은 부류의 전력 관련주잖아요. 그래서 아, 전력 관련주도 정말 끝나지 않았구나. 거래도 나오고 상승률도 좋았구나. 바로 그 아래들이 누구예요?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에코프로 BM. 얘네가 뭐예요? 2차전지.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거래대금만 봐도 알 수 있어. 반도체가 압도적이었고, 그 다음 애들을 찾으라면 전력 관련주들 2차전지.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 다음 상승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 오늘 상한가가 두 개가 나왔는데요. 그 두 개의 상한가 중에서 라이콤 같은 경우에 시총이 낮긴 하지만 이미지는 자율주행 쪽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자율주행 쪽 애들이 이름을 몇 개 올렸었고요. 그다음 폴라리스 AI도 역시 시총이 크진 않지만 AI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자율주행, AI 이런 애들도 있고, 또 반도체 관련주 TSE, 그리고 세트레가이가 있는 게 방산주가 확실히 안 끝났어요. 그래서 방산주에서 일단은 대형주가 먼저 갔잖아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G 넥스원. 대형주가 가고 중소형주가 못 가고 있었는데, 지금 오늘 세트레가이를 보니까 확실히 안 끝났다. 세트레가이는 여러분들도 아시죠? 지분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뭐 회사예요? 한화그룹주예요. 그래서 한화그룹주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안 끝났고 당연히 이제 중소형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안 움직인 방산주에서 뭐 AP성이랄지 아니면 코츠테크놀로지랄지 이런 걸 여러분들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재룡전기 이미 말씀드렸고 전력 관련주,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역시 소형주지만 자율주행 이미지가 좀 있는 애, 플래토 같은 경우도 소형주지만 AI 관련주 이미지가 있는 애. 아, LG이노텍이 딱 버티네요. 그래서 시총이 5조짜리인데 탑 30에 들었어요. 11% 상승이면 당연히 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일 주목할 종목 하나만 꼽으라면 바닥권에서 대량거래 터진 5조짜리 LG이노텍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PSK홀딩스 1조짜리 반도체 관련주, 현대오토에버가 4조짜리인데요. 역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움직이니까 대형주 자율주행 관련주는 탑픽이 현대오토에버라고 보시면 돼요. 현대차에서 갖가지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 기업이 현대오토에버거든요. 그래서 현대오토에버가 오늘 4조짜리가 9%나 올랐고, 솔루스 첨단 소재 1조 이상짜리 반도체 관련주 9% 올랐고, 요 인텔리언테크가 또 뭐예요? 아까 세트레가이랑 세트로 움직이는 세트레가이랑 세트로 안 웃겨? 그래서 세트레가이랑 세트로 인텔리언테크가 같이 방산주 중소형주로 움직였다는 건 방산주 중소형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 아주 조그만 천억짜리 자율주행만 움직인 게 아니고 현대오토에버가 4조짜리인데 움직였으니까 역시 관심을 가지면서 동시에 LG이노텍도 같이 움직였잖아. LG이노텍도 크게 봐서는 자율주행 관련주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율주행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 방산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 그리고 완벽하게 오늘은 반도체의 날이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김 작가님의 브이로그 영상 보셨나요? 그 지난주 토요일인가 일요일날 올라온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저랑 친하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보내줬어요. 근데 왜냐면 제가 출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 재테크 영상 출연하러 갔다가 마침 그날이 김 작가님이 브이로그 영상을 찍는 날이라서 제가 인터뷰도 몇 개 했어요. 김 작가님의 뭐 장점, 성공 요인 이런 것도 해드리고 이렇게 농담도 섞어가면서. 근데 이제 저도 그 영상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기 스스로의 평가에 대해서 주변 분들이 많이 저도 성실하다고 평가를 해줬거든요. 근데 주변 분들이 많이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한다라는 걸 평가를 한다. 그런데
근데 그 말이 전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김 작가 말 너무 잘하던데. 성실히 하고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건데 무엇을 열심히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거예요. 뭔가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야에서 잘 안 되고 있어. 잘 안 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은 열심히 살고 있다고 믿고 있죠. 근데 실제로 열심히 사는 거일 수 있지.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건 결과치가 똑같이 안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6개월, 1년 열심히 한다면 결과가 사실 나와야 돼. 아,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긴가? 막말로 어떤 분야에서 직업을 갖고 뭐 한 25세에서 30세쯤 직업을 가져서 깨끗해야 50에서 60까지 우리는 한 20년에서 30년 정도밖에 어떤 돈 버는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짧으면 20에서 30년이야. 그런데 한 1년, 2년 뭔가를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와? 그러면 열심히 한 거랑은 상관없이 뭔가 방법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근데 김 작가가 딱 그 말을 하더라고요, 김 작가님. 그래서 굉장히 공감을 했고요. 그래서 김 작가님의 말은 뭐냐면 자기가 유튜버로서 굉장히 열심히 한 건 맞고 그리고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되는지 늘 생각해서 그걸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그걸 들으면서 저는 이제 주식에 미쳤으니까 모든 얘기를 저는 주식에 딱 감정이입을 하거든요. 그걸 딱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오프라인 모임이나 뭐 이렇게 댓글 같은 거 볼 때 카페 댓글에 특히 주식 너무 어려워요. 주식 6개월, 주식 1년 했는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런 걸 진짜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진짜 1년 열심히 했고 2년 열심히 했는데 실력이 안 늘고 수익이 안 나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본인의 기준에서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지만 솔직히 열심히 한 게 아니란 일이 있어요. 하루에 진짜 3시간, 5시간씩 했는지 아니면 그냥 하긴 한다고만 하고 공부 별로 안 했는지 이게 첫 번째. 본인의 기준엔 나는 그래도 하루에 한 30분씩 열심히 했는데 그건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2시간, 3시간, 5시간씩 하는 게 열심히 하는 거지. 근데 두 번째는 뭐냐? 나는 2시간, 3시간씩 매일 했어. 근데도 안 늘어. 그러면 매일 한 뭔가가 방법이 잘못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튜버로 성공한 김 작가님의 말, 그리고 주식으로 성공한 이생무사의 말을 여러분들이 잘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고 만약에 안 되고 있다면 열심히 하는 게 아닐 수 있고 또는 뭔가 방법이 잘못될 수 있다. 그래서 라이 씨. 네. 우리가 가르쳐주잖아. 열심히 하는데도 뭔가 잘 안 되는 사람 또는 뭘 열심히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첫 번째는 뭐지? 이번 주 토요일 날 매수 매도 타이밍 강의가 있습니다. 누가? 몽당연필님의 매수 매도 타이밍 강의. 몽당연필님의 강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또 뭐가 있어? 5월 11일 대표님의 부산 강연입니다. 정확히 부산에서 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어? 이제 백억대학 사기. 5월달부터 백억대학 사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뭐 이렇게 혼자 이렇게 저렇게 해봤는데 안 되네. 강연에도 와보시고 강연에 하루 갖고 안 되네. 백억대학도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계속 도전해야 돼. 저는 그런 말 진짜 많이 듣거든요. 유생무사는 뭐 이렇게 욕심이 많고 해서 뭐 이렇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요. 저는 호기심이 많고요. 열정이 있고요. 궁금해. 그래서 그 궁금한 거를 뭔가 열심히 깨우치고 배우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식은 그냥 호기심만 많고 열정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돈을 벌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돈을 못 벌고 있으면 어쨌든 계속 공부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뭐 방법을 맞게 하고 있나? 계속 적용시킬 필요가 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경영학 원론을 들었는데요. 지금은 다 바뀌었겠지만 이론이. 그때 제가 경영학 원론에서 기업의 그 실행에서 제일 중요한 건 플랜 2C 그래서 PDS라고 외운 게 있어. 플랜 2C 시험 볼 때.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제 인생에도 크나큰 도움을 준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일을 할 때 플랜 2C를 하라고. 플랜은 뭐예요? 계획을 세우라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어디 예를 들어 2박 3일 해외여행 가면 아침에 뭐 먹는지 점심에 뭐 먹는지 저녁에 뭐 먹는지 그 사이에는 어디를 갔다 올 건지 동선상 어디 점심을 먹을 건지 다 짜놓고 갑니다. 물론 그게 올바른 여행법이라는 건 아니에요. 저는 계획적인 사람이라는 걸 강조한 거예요. 플랜, P. 그 다음 그렇게 계획을 한 다음에 계획으로 끝나면 미쳤어? 시간 아까 계획을 했죠. 그 계획을 지켜야죠. 해야죠. 그게 2야. 플랜 2. 계획 짠 걸 하면 돼. 플랜 2. 그 다음에 C는 뭐냐면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피드백이라고 하죠. 내가 행한 거를 다시 체크를 해봐야 돼. 그래서 잘하고 있는지. 잘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킵고잉 하면 돼. 잘하면 계속하면 돼. 근데 결과가 안 나오고 잘못하는데 계속하면 뭐 할 건데 시간 낭비지. 그럼 다시 앞으로 와서 계획을 다시 점검해봐야지. 내가 뭔가를 잘못 짰구나 계획을. 그래서 인생에서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사업을 하면서 회사를 다니면서 또는 재테크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뭔가 안 되고 있다 아마도 플랜 2C가 안 됐을 거야. 계획을 잘 짜고 그 계획을 실행하고 실행을 하면서 잘 되면 킵고잉 만약에 안 되면 다시 피드백 뭐가 잘못된 건지
이렇게 좀 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 모두가 100억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첫 번째 줄 노래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신나는 100억 부자 됐어. 화이팅! To survive the stock market, we need to learn our ways. I see you. 아, 더, 이렇게까지 해야 돼? 세금 신고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세무사는 거들 뿐. 하나, 둘, 셋! 이자! 세금 신고 완료! 마구! 마십! 성공했어! 아, 죽을 뻔했네. 아, 나 보험 가입 돼 있지? 보험 가입은 밸런스 에셋에서. Don't think! Just do! 지금 가입하라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했어? 아니요. 제발 가입해. 이러다 다 죽어.